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가지 장아찌를 한번 해볼게요. 가지 장아찌는 새콤달콤하게 하잖아요. 오늘 저는 식초를 빼고 하는데요. 만약에 식초를 넣어서 새콤하게 하고 싶으신 분은 마지막에 식초를 조금만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소주잔 한 잔 정도, 50ml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요. 먼저 소스를 끓여야 돼요. 가지는 생으로 먹을 수 없거든요. 제가 보통 장아찌 만들 때 식초를 넣고 잘 안 끓이거든요. 냉장고 넣어놓고 그냥 드시는 데는 별 무리가 없어서 그냥 하는데요. 오늘 가지는 어차피 한번 익혀줘야 하는 거기 때문에 소스를 끓여주겠습니다. 만약에요, 가지의 양이 작으면 요거 컵을요, 소주잔으로 계량하시면 돼요. 저는 가지의 양이 오늘 좀 되기 때문에 자, 이걸로 종이컵 6.5온수를 하겠습니다. 진간장 한 컵 붓고요. 자, 물 두 컵 붓습니다. 그리고 여기 올리고당인데요. 올리고당이나 물엿 반 컵 정도만 이렇게 넣고요. 물론 매실청 있으시면 하셔도 돼요.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오겠습니다. 이제 소스를 올려놓고 끓이는 동안에요. 가지가 요즘 좀 이제 늦여름이거든요. 이제 가을이 되려고 하면 가지가 좀 씨가 까맣게 익어 나옵니다. 이러면 조금 맛이 좀 부족해요. 쫄깃한 감도 없고 이런 걸로는 말리시든지 아니면은 장아찌를 담아 모시면 좋으신데요. 자르는 거는 뭐 어떤 방향으로 자르셔도 돼요. 저는 그냥 이렇게 지그재그로 잘라 놓겠습니다. 지그재그 삼각형 모양으로 잘라주겠습니다. 저는 가지 큰 거 4개 잘랐고요. 대파를 굵직하게 송송 썰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양파도 저는 중간 거거든요. 양파는요, 중간 거 1개 정도 계산하시면 돼요. 좀 굵직하게 썰어놓겠습니다. 고추를 넣는데요. 맵진 않고요. 근데 매운 거 좋아하시면 청양고추를 좀 넣으셔도 좋아요. 근데 저는 이게 매운 건 아니고 그냥 풋고추 넣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만큼 넣겠습니다. 아, 이거 더 넣으셔도 돼요. 더 잘라 넣으셔도 되고. 근데 이제 마늘을 넣고 싶으면 그냥 편 마늘 써서 좀 넣으시면 돼요. 전 오늘 마늘은 준비 안 했습니다. 이렇게만 준비하겠습니다. 소스가 끓으면은요, 이제 넣겠습니다. 전부 다 같이 넣겠습니다. 풋고추, 양파, 그리고 가지까지 다 넣었습니다. 지금 소스보다 가지가 훨씬 많죠. 소스는 자, 저 밑에 한 반쯤 깔려 있습니다. 전 이렇게 딱 1분만 뒤적거리겠습니다. 가지에 열만 한 번씩 주면 됩니다. 절대로 끓을 때까지 놔두시면 안 돼요. 끓기 바로 직전에 불을 꺼줍니다. 자, 이렇게 한 20번만 이렇게 뒤적거려 주고요. 그러면 이제 가지에 열이 들어갔거든요. 절대로 끓으면 안 돼요. 끓이면 안 되고 이렇게 뜨거운 소스에 가지를 넣고 한 20번만 이렇게 뒤집어 주고 나서는요, 불을 끕니다. 그리고는 뚜껑을 덮어줍니다. 자,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요, 그냥 지금 저녁이거든요. 내일 아침까지 이렇게 놔둘 겁니다. 6시간 정도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가지가 살짝 익으면서 장아찌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소스에요. 가지를 많이 넣으면 좀 슴슴하게 드실 수 있고요. 가지를 조금 적게 넣으면 약간 짭짤한 맛으로 드실 수 있거든요. 아마 이렇게 하면 이 정도면은 저는 여기 좀 슴슴하거든요. 냉장고에 넣어두셨다가 드시면 되고요. 새콤하게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다 하셔서, 요게 식초거든요. 저는 한 2스푼 정도만 넣겠습니다. 이거는 식초는 이렇게 따로 덜어서 마지막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식초 넣은 거고요. 또 여기는 식초 안 넣은 것 해보겠습니다. 식초 안 넣고 해도 맛있거든요. 해놓으니까 좀 많네요. 감사합니다. 상의모였습니다.